전당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될 전환의 계기.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셨습니다. 6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추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온 비서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환호로 세차게 끌어당겼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정상학 동지, 리유란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동지,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룡 동지, 오일정 동지, 허철만 동지,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 일꾼들이 추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세포비서 동지들, 온 나라가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비상이 앙양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당과 혁명의 무한히 충실한 전당의 당원 동지들과 근로자들과 언제나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당 세포비서 동지들을 이렇게 만난 자리를 빌어서 나는 나와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의 강화와 조국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대회 참가자 동지들과 전당의 세포비서 동지들 그리고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열렬한 감사와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고비와도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동지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유례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 속에서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을 한 단계 전진시키려는 당대회 결정의 집행 여부가 바로 당의 말단 기층 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들이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 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 조직들, 구체적으로는 당세포들이 정확히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저히 집행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이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터이도 하고 지도적 방조를 주면서 당 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의 직접적 전투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 번씩 세포비서 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당규약에 규제하였습니다. 세계에는 공산당, 노동당들이 많지만
말단 기층 당 조직 책임자들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당 중앙에 직접 마주 앉아서 사업을 토의하는 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기층 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 건설 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당 중앙이 늘 당원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당 세포비서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배워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광범한 당원 대중과 근로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중앙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직접 조직 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 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입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세포비서 대회를 당대회에 못지않게 주요한 대회로 여기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이후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들도 있지만 결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 것은 당이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며 이를 통하여서만 우리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는 전투적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의 말단 기층 조직인 당 세포들을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세포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전당 강화의 지름길을 더 빨리 자축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여기에 세포비서 대회를 크게 소집한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지들,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 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입니다. 당 중앙에는 동지들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이후 세포비서들의 사업 적용을 전반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현식이 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동지들은 대회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 결정 관철회로 불러일으키고 노동당의 초급 정치 일꾼다운 풍모를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들과 지난 기간의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을 놓고 자신들의 사업을 돌이켜보면서 당세포 사업을 사람들이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성격과 수준이 각이한 세포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 집안 식설처럼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방법론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생산 현장에서 사업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분의 당 세포비서들, 도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 일꾼들, 시군과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꾼들 모두 1만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며 당대회 결정 관철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